making me hate you. Probably think it's painful, but really I'm grateful. I think I've seen this before. This is the part where you say you want me to.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요런 룩과 메이크업을 연출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일반 메이크업이 아닌 바로 새로 뜨는 제품들을 문독자들이랑 같이 리뷰를 해보는 첫인상 리뷰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약간은 적나라할 수도 있고 조금은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찍어본 영상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은 스킨케어까지는 다 했기 때문에 요거 바로 리얼베리어의 세라 수분 장벽 선크림 이걸 한번 처음으로 써볼게요. 오늘 웬만하면은 다 처음 써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제 평소 쓰는 걸로 살짝쿵 이렇게 껴 넣을게요. 근데 사실 리얼베리어 저 워낙에 완전 팬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좋을 것 같지만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 점성이 조금 느껴지는 텍스처고 오늘 홍조가 저 왜 이렇게 심한 것 같죠? 홍조도 심하고 입술에 붉은기도 너무 쎄. 붉고 푸르고. 근데 약간의 제 기준 살짝의 유분감은 느껴지는 선크림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빠르게 흡수가 되긴 하는데 완전 수분수분 제형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베이스를 한번 올려보고 어떤지 느낌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인상은 정말 첫인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목독자들한테 너무 단언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제품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이건 써봐도 써봐도 별로다 하는 그런 제품들은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또 말할 테니까 오늘은 가볍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요즘 너무너무 핫하잖아. 이거 어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저는 1호 포슬린을 구매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스채로 뜯는 게 많을 거예요. 왠지 이 장면부터 같이 해야 더 첫인상 같고 그러지 않을까요? 오와! 케이스가 굉장히 귀엽고 예쁜데요? 뭔가 그립감이 쿠션 같지 않고 손 안에 이렇게 딱 그립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되게 소중한 걸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우선은 맑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왜 코 벽은 쓸어서 저는 블랙헤드가 조금 있는 편이라 항상 여기 코는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맑은 쿠션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딱 좋아하는 윤광을 내주는 그 세미매트한 표현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바로 쿨링감이 어느 정도 딱 느껴지면서 그래도 수분감 있게 우선 올라가긴 하는데 두꺼워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약간 도자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딱 여기 이 광대 쪽, 여기에 지금 광이 살짝 흐르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우면서 커버력은 또 어느 정도 있는. 저도 똑같이 이제 올영 세일 시작 딱 하자마자 막 들어가서 쟁였거든요? 근데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훨씬 훨씬 많은데 다 품절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러 들어가도 여전히 품절이라서 못 사고 있다는 거. 근데 커버력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다크서클의 전체적인 이 어둠, 칙칙함이 확 가려질 정도는 아니고 커버력은 한 중간 정도?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결을 예쁘게 표현은 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모공 같은데? 모공이 끼임이 거의 없게 아주 싹싹 잘 발립니다. 그래서 완전 도자기 결 쿠션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에 지금 딱 올렸을 때는 좀 편안한 느낌. 너무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전혀 없이 가볍게, 부드럽게 잘 밀착은 되는데 막상 얼굴을 딱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약간 세미매트 마무리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써봐야지 알겠지만 다크닝이나 지속력 우선 첫 느낌은 좋습니다. 평소에 잘 쓰는 요거 루나 컨실러로 다시 여기 밑에 잡티들만 커버를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왜 이쪽에 뭐가 와르륵 볼부터 턱까지 났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 지금 색소 침착 같은 게 옅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어서 요런 데만 커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쿠션 아주 매끈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떡해, 요즘에 마음에 드는 쿠션 너무 많아. 이것도 새로운 거는 제가 못 찾아서 이거 메포의 파우더로 이 메포에 같이 나오는 이 뚱뚱한 퍼프 있거든요. 이 조합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로 유분기 한번 싹 잡아주면 완전 유분기가 그냥 싹 날라가요. 여기 코 주변 한번 봐보세요. 이런데 바로 여기 싹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턱 밑에도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브러쉬로 바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요것만큼은 이 퍼프랑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이 두 개 한번 써보시면 아마 아주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보다 불필요한 유분들이 싹 걷혔죠. 이게 여쿨들이 이렇게 약간은 세미 매트하고 그 뽀송한 느낌이 잘 어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분감이 필요 없는 곳은 웬만하면 가려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 맨날 주구장창 쓰는 거 있죠. 에스쁘아 더브로 밸런스 펜슬, 그 유코 라이트 토프. 라이트 토프는 사실 여기 파우치에 지금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항시적으로다가 구비를 해놔야지 조금 마음이 편해서 올영 세일 있을 때 냅다 질렀고요. 대신 기획으로 여기에 미니 픽싱 결 카라가 같이 들어있어요. 저도 오늘 어떤 메이크업이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다 처음 써보는 컬러들이라서 약간 눈대중으로 이거 어울리겠는데 하는 거 잡아 빼가지고 할 거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봄 같은 느낌은 내줘야 될 것 같아서 약간 화사한 코랄빛이나 뭔가 진달래가 연상되는 그런 채도는 약간 느껴지는 메이크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진짜 웃긴 거 말해드릴까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산을 많이 높여 그리는 브로우를 계속 그리고 있는데 좀 얇고 근데 실제로 자꾸 그렇게 다듬다 보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썹이 이제 아치로 나요. 그럴 리는 없겠죠? 원래 나는 건데 제가 자꾸 뽑아대고 이 눈썹을 가만히 냅주질 않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나 아무튼 요즘 저는 제 눈썹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아니 눈썹이 장착되니까 조금 사람이 이게 덜 화나 보이고 제가 눈썹 염색되어 있고 좀 얇게 자꾸만 손질을 하다 보니까 눈썹이 너무 화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두니까 이제 조금 괜찮네요. 다음 쉐이딩 들어갈 때요. 너무 진짜 지겨워 죽겠어가지고 저도 진짜 그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페리페라 브이 쉐딩 그레이시쿨 요 제품을 써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롬앤의 새로 나온 컨투어 팔레트 너무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다섯 가지 컬러로 저렇게 쉐딩 팔레트를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3월 1일부터 계속 품절이에요. 그래서 일반 배송으로 시켜놨는데 오늘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아쉽지만 오늘은 그냥 맨날 쓰던 이걸로 사용할게요. 근데 이 페리페라 그레이시쿨만큼 저는 제 얼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쉐딩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동그랗게 좀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려면 어쨌든 코가 약간은 짧아 보이면서 둥그런 느낌이 예쁘기 때문에 코끝을 최대한 동그랗게 주고 가운데 한번 끊어주고 그리고 콧대도 약간 넓게 잡을게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든다. 오늘은 인중선 한번 좀 파주고요. 애교살도 잡아두고 갈게요. 이렇게. 오늘 아이 팔레트는요. 짠! 요거 가지고 왔어요. 데이지크 신상 무드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네 가지 29짜리 팔레트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 아직 받아보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콤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이거 데이지크의 스프링 코랄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아주 잠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발색해봤거든요. 근데 컬러가 아주 딱 봄스럽고 예쁘네요. 그리고 아 맞다 요거 이거는 필리밀리 아이 메이크업 브러쉬 세트 5종 요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거 다 합해서 아 진짜 얼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미니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랑 다양한 용도의 브러쉬들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좀 납작한 요거 베이스 섀도우라고 적혀있는 브러쉬로 바탕을 깔게요. 여기 맨 위에 오른쪽 흰 키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괜찮아요. 와 근데 저 이런 코랄 진짜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뭔가 희멀건한 그런 색상만 사용하다가 기분이 좋은걸? 눈 딱 떴을 때 쌍꺼풀 위를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에 발라주고 여기 반대편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흰기가 많이 섞여있는 요 분홍색 있죠? 얘로 발라볼게요. 왜냐면 눈 아래가 너무 웜한 느낌이 많이 돌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여기만큼은 살짝 분홍기가 들어간 요런 핑크 코랄. 저는 요렇게 아래 언더를 많이 강조해야지 중안부도 짧아 보이면서 뭔가 그 아이 메이크업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보다는 아래에 힘주는 걸로 요 블렌딩 브러쉬로 가장 가운데 있는 요 핑크 색상이랑 요 바로 오른쪽에 약간의 브라운기가 섞인 말린 정미 컬러. 저는 여기 끝에 부분의 중심으로 올리는 걸 좋아해서 기존의 컬러보다 저 구성이 훨씬 더 채도가 딱 있어서 아주 살짝 예쁘다. 요거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로 여기 어두운 컬러 가볼게요. 저는 요거 브라운 컬러 살짝만 집어서 언더를 이렇게 중간에서 뒤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 부어보이는 느낌이 덜 나게 여기를 살짝 막아주고요. 그리고 발색이 살짝 안 올라오는 것 같다 할 때 저는 손으로 이 가장 진한 분홍색 있죠? 손가락으로 올리면 확실히 이렇게 발색이 뿅 하고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줄게요. 이거는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토슈즈 핑크라는 컬러인데 여기 뒤에 있는 이 컨실러 부분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먼저 봉긋하게 애교살 먼저 잡아주고 여기 요 쉬머한 글리터로 애교살에 올려주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요 팔레트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올라가, 잘 올라가. 이거 애교살 컬러가 진짜 엄청 은은한데 또 포인트 딱 되면서 느낌이 확 달라. 어떡해, 글리터가 너무 예뻐요. 아까 요 브라운 있죠? 이걸로 살짝만 집어서 여기 밑에 언더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여기를 조금 더 진하게 올려야지 저는 눈매가 확 사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여기 밑에 애교살 한번 잡아주기. 살짝만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게 지금 눈 끝에 핑크, 이 언더 쪽 끝에 살짝 더 핑크의 느낌이 들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 이 브라운 위에 이 핑크로 핑크 코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눈 끝에 있죠. 이쪽 따라서 아래까지 핑크를 살짝 넣어줄게요. 확실히 여기가 조금 더 여릿한 느낌이 잘 들지 않나요? 사실 이 데이지크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밝은 피부 톤을 가지신 분들은 데이지크의 다양한 색감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피부 톤이 조금 어두운 분이거나 약간 노란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특유의 이 희고 약간 맑게만 올라가는 그 느낌을 그닥 선호하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데이지크 요거 스프링 코랄 아주아주 잘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새롭게 추가된 블랙 브라운 컬러 이걸로 발라볼게요. 저 약간 숭해져도 좀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점막을 무조건 채워야지 되는 눈매라서 까디 짚고 점막을 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요즘에 영상 찍는 거에 확실히 좀 재미가 더 들고 뭔가 약간의 길이 옛날보다 더 보인다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찍으니까 응독자들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조금 더 알게 돼서 막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훨씬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주문을 했고 렌즈도 바꾸고 아무튼 좀 더 선명하고 그런 좋은 화질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설렙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너무 올려 그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자 정도로만 살짝 빼줄게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너무 날렵하지 않게 그냥 요거 펜슬로만 마무리를 할게요. 대신 끝꼬리 블렌딩은 필수. 너무 길지 않게 약간은 좀 짧동하게 그렸어요. 이게 블랙 브라운 컬러라서 그런지 완전 블랙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웜한 그런 브라운도 아닌 좀 고동색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저는 이런 오묘한 컬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블랙 브라운도 아주 좀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봄이고 1시 반밖에 안 됐고 첫인상 리뷰라니까 뭔가 제가 항상 최근에는 영상을 다 기획하고 대본도 웬만하면은 쓰고 들어가는 편인데 첫인상 리뷰는 제가 미리 대본을 써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 막 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요거 올영 쓰일 때 원뿔원 기획전을 하고 있길래 구매한 요거 클리오의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또렷 컬. 이제 기존에 제가 블랙 앤 레드? 제가 그거 완전 진짜 그냥 깜장색. 근데 요거는 약간의 화면에서는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연한 그레이시한 느낌의 블랙이라서 이 컬러로 하면 조금 너무 진한 완전 블랙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마스카라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저는 이런 오묘하거나 애매하거나 그런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요거 아주 기대됩니다. 먼저 뷰러부터 뿅뿅 찝을게요. 최근에 속눈썹도 엄청 사재 끼고 있는데 그만큼 속눈썹을 하면 확실히 그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 그냥 유튜브 영상 찍을 때도 정말 속눈썹에 많이 붙이는 편인데 오늘은 이 마스카라 본연의 느낌을 딱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쿨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우선 올라가는 느낌은 별로 이렇게 촉촉하다는 느낌이 왜 안 되죠? 저는 마스카라 액이 조금 많이 묻어서 좀 촉촉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깔끔하게 한 올 한 올 잡아주기는 하거든요? 여러 번 좀 왔다 갔다 빗질을 해줘야 되는 타입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티는 잘 나고요. 인형 속눈썹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좀 더 깔끔 또렷하게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제형감이 생각보다 잘 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요거는 좀 아쉬운 게 많은 마스카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이거 웨이크메이크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지금 살짝 아쉬운 거는 요 그 쿨글로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감이 딱 이렇게 라벤더 같은 느낌이 많이 나서 오늘 덜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나마 프로스트! 요게 가장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오! 오 진주에 콕 박은 것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데이지 하이라이터도 그렇고 진짜 막 빵! 뿅! 이런 느낌보다 진짜 이렇게 은은하게 데일리하게 적용하기 쉬운 하이라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끝이 뿅하고 올라옵니다. 저는 인중 살리는 걸 좋아해서 인중 가볍게 올라가고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아 요것도 전반적으로 과하지 않게 진짜 은은하게 연출되는 그런 타입이에요. 자연광에서 보니까 완전 확 보이네? 진짜 막 나 하이라이터 올렸다 하는 그런 도톰하고 좀 진짜 메이크업 한 느낌보단 굉장히 맑게 진주알 콕 박은 듯이 연출이 돼요. 이거 웨이크메이크는 괜찮아요. 이거 이제 웜 컬러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구매를 하든가 해야겠다. 다음은 요거 페리페라 신상 블러셔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톤 보정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는 블러셔라서 자세히 보면 컬러들이 이렇게 반반씩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좀 색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발그레한 피치 요거 사용해볼게요. 대신 요거 위에 컬러가 확 보라색 느낌이 많이 나서 저는 밑에 걸 위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컬러를 집어서 눈 밑에 가까이 올릴게요. 아까 여기 하이라이터를 해놔서 그런지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지금 바르는 이 코랄이 아까 베이스로 올린 거랑 굉장히 흡사해서 컬러가 아주 잘 어우러집니다. 좀 더 사랑스러운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코끝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도 살짝 쿵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턱 끝도 컬러가 아주 사랑스럽군요. 이번에 제가 이 바로 전전 영상인가요? 에서 보여드렸던 게 이 입큰의 이 립라이너인데 이거 너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제가 지금 플레르베리 말고 다른 컬러를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손등 발색을 했을 때 너무 웜하거나 너무 딥한 로즈빛이라서 오늘 메이크업에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이거 플레르베리로 오늘 그냥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기 뒤에 이 섀도우가 달려있는 이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질감과 표현이 돼서 오버립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슬슬 올라와서 얘랑 연결. 얘랑 연결해주고 안쪽을 채워서 푸른빛을 살짝 없애주는 거예요. 진짜 입술에 착 달라붙으면서 완전 픽싱이 바로 되거든요. 지속력도 엄청 길어지고
이게 어쨌든 조금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오버립 했을 때 되게 블러리하게 예쁘게 표현이 돼서 이거는 오버립 초보자분들 사용하시기 진짜 좋을만한 제형입니다. 갑자기 입술이 후왕 커졌죠? 요거 피오리 요 컬러 사용할게요. 컬러 예뻐. 컬러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탕후루 립, 뭔가 촉촉 립, 글로우 립 이런 것만 보여드려서 이런 느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바닐라코 이 제품이 엄청 몽글몽글하고 그 진짜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립 표현을 너무 잘해줘서 워낙에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신규 컬러가 나왔다고 하길래 잽싸게 질렀는데 보람이 있다. 이거 플레르벨이랑 이거 피오리 조합 아주 대찬성이에요. 봄에 아주 예쁘게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조합입니다. 근데 지금 살짝 아쉬운 게 제 그 눈썹이 살짝 지금 메이크업에서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발랐던 이거 베이스 브러쉬로 여기 맨 오른쪽 위에 베이스 컬러 있죠? 이거 살짝 집어서 두드려만 줄게요. 이렇게만 해줘도 색감이 좀 더 어우러지거든요? 화장을 다 끝내고 나서 뭔가 내 지금 눈썹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컬러가 좀 안 맞는다 하면 이렇게 자기가 사용했던 베이스 섀도우 올리는 거가 아주 꿀팁입니다.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딱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이제 사실 머리는 거의 할 게 없어요. 이미 생머리 하려고 어젯밤에 다이슨 스트레이트너로 싹 다 펴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손질하고 이제 옷까지 갈아입고 돌아오겠습니다. 짠! 저는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요. 제 평소에 조금 잘 안 하는 이런 셔링 잡힌 블라우스랑 진주 귀걸이까지 걸었다고요. 비록 저는 살짝 적응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룩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룩인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인상 리뷰 메이크업 해보니까 새로운 제품 뜯어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주 쏠쏠하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몽독자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